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재창조의 응답을 드리는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 치유 서밋이라는 강단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오직 말씀 주식으로 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다가 오늘 부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원의 모든 성도들 오늘 강단을 통하여 부활의 주로 따르는 제자로 옛틀 인생이 새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대표주로 쓰임받는 예원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 걸맞게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본당 헌당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퍼스트 무버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주인공으로 복음 경제와 절대 믿음을 소유한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중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여러 환경을 통하여 고통과 우울함과 무기력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소비시는 순간순간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의 모든 렘넌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삼선미세 음악을 누리며 미래에 살릴 최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원 렘넌트 인턴십을 통하여 훌륭한 멘토들과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하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법인 회미피아와 NGO 유니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복지와 치유, 미자립, 다민족 등 일곱 현장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시고 다문화 대안학교와 다민족 사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237의 빈 곳, 버려진 곳을 살리는
선교와 천도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단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상처가 치유 회복되어지는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가시는 현장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직분을 감당하실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보여주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특송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지옥지바지 되어지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사단마귀가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일 2부와 3부 예배가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진행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부 3부 예배 이후 본당 지하 1층 로비에서 판매되는 부활절 기념 굿즈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이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8일 목요일은 당회장 목사님, 15일은 변상규 교수, 22일은 김형길 목사님이 강의하며 29일은 사역 간증 및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강의는 주차별로 지정된 대교구에서 참석할 수 있으며, 예원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작정 헌금 1구좌 미리 드리기, 퍼스트 무버 운동에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 및 모임, 단체를 비롯해 해외 성도와 지교회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8일까지 집계된 헌금은 8,759좌로 지난주 대비 496구좌가 증가했습니다.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될 기회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동참함으로써 본당 헌당의 축복을 앞당겨 누리고 237 복음화의 응답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원교회 모든 현장 예배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시에는 커버넌트 홀, 원리스 홀, 비전 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고 완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237 서밋 헌금과 부활주일 감사 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 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께서는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원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습니다. 카카오톡 상단 친구 찾기에서 예원교회를 검색하시면 채널 추가 버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원교회 카톡 채널을 통해서는 설교 영상과 교회 소식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가족 5주 훈련반 수료식이 지난달 22일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5주간에 걸쳐 진행된 훈련반에서는 김대희 목사님의 강의와 조별 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새가족국 훈련을 통해 교회를 찾는 많은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고 복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콘서트가 지난 2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커버넌트 홀에서 열렸습니다. 부활의 언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양과 워십을 비롯해 밴드, 현악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다 응하였더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원 렘넌트 인턴십 발대식이 오늘 오후 2시에 렘넌트 문화센터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부 순서로 인턴십 프로그램 소개가 진행되며, 2부 순서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온 증인들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렘넌트와 교사 및 부모 등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를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아홉 명이 찬양을 하는데 한 수백 명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웅장하고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마스크 쓰게 만들어놨지만은 마스크를 뚫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코로나에 기죽지 말고 우리 찬양대처럼 힘있게 여러분 더욱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원리소울에 또 비전홀에 모든 부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신앙 가지고 모든 아픔을 이겨나갑시다. 이겨진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이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을 하다가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강력하게 그렇게 부인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다 그 전모가 다 드러남으로 따라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물러났고 그 참모들은 다 철장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율법 담당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본 어게인이라 거듭남이라는 그 책을 그렇게 쓰면서 워터게이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비교하면서 부활 사건의 사실성, 진실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닉슨 대통령의 이 보좌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은폐해 보려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야말로 이 10여 명의 이 보좌관, 이 보좌관들은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유명한 그야말로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러한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닉슨의 그야말로 이 열정을 가진 추종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닉슨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각오가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워터게이트 사건 이 자체를 완벽하게 은폐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도 무너졌어요. 모두가 완벽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 변호사들이니까 전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입을 맞췄는데 어디서 터졌느냐? 각자 개별 조사를 통해서 개별 조사를 함으로 해서 서로가 진술이 어긋남으로서 들통이 나고 말았어.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위조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탄로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법률 이 전문가였지만은 이들이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것 자체가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무식한 어부들이 모여가지고 어설프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꾸몄다고 하면 이토록 2000년 동안 지구촌이 그렇게 이 부활을 기념하겠느냐? 2000년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동안 부활에 대한 온갖 공격을 하고 온갖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실이고 진리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다시 살아나지 않았었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뭐냐, 52주 매주 예배되는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매일매일 부활주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활주 매일매일을 부활의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살다 보면 육신적인 생각이 나고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귀에 들리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먼저 우선될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여러분 부활신앙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쁜 일보다 즐거운 일보다 슬픈 일과 눈물 날 일과 안타까운 상처받을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그야말로 현장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도 그게 핵심이 뭐냐?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 자, 우리들도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 서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헌신입니다.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 인산인해였어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몰려왔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서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침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다 뭐가 다 잘 된다더라, 이거 다 이걸 믿고 교회를 예수를 믿겠다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버려요. 그러니까 다 서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옷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단순히 이런 사역을 이따가 없어질 거, 병 고치면 말고 또 병날 거, 죽은 자 살리면 말고 또 죽을 거, 이런 단순한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위한 오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절대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근본 문제. 이걸 완벽하게 해결해버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살리는 헌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고 그 헌신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결정적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본로를 이루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내디디셨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로부터, 자,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뭐예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니 고백하는 그때부터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셨는데 이 땅에 오심을 비로소 제자를 밝혔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영혼이 고백되어 있는 그때로부터의 신앙생활이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실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사회에 나가서 영향 입히지 못하는 이유, 자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이유가 뭐냐?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다 맡아 살았습니다. 신학교 갔습니다. 한국 최고의 신학, 장자교단 신학교 갔습니다. 목사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완벽한 고백, 이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수단 방법을 씁니다. 왜?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 수도 온 방법을 다 쓰면서 끊임없이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중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내 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테틀레스 타이 그 답을 받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는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 상황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예수님이여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잘한 일도 착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우리가 당신이 3장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볼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이때로부터. 자, 예수님의 부활 예고는 이후로 마태복음 17장 23절, 20장 19절 반복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0절 이후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천사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늘 말씀하셨어요. 언약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한 말씀, 이 모세에게 한 말씀, 또 바울에게 한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 한 단어만 잡고 기도하고 있어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 동일하니까.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이나 동일하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의 맛을 본다.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 자체가 66권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성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를 것이다. 어느 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중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마지막 한 주간, 여기 다 집중되어 있어요. 한 주간 3년을 살겠는데 그 일주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이, 누가복음 4분의 1이, 요한복음 전체 절반이 전부 다 이 일주일 안에 들어있어요. 다 채워져 있어요.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쓰고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출판한 1500권 이상의 책을 다 살펴보았는데 저자마다 작가 나름의 이 시각으로 예수님을 말했지만은 공통 시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공통 초점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저자들이 어떤 각도에서 접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거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뭐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인간도 다른 어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희생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런 희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해결 안 돼요. 뭐 설사 평생을 죄 안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원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으로 우리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이 사단 마귀 영적 세계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 이 영의 사단머리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해결되는 하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신과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 방법이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인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었어.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증거,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성탄절도 참 귀한 날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오늘이 오늘 이 부활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눈만 뜨면 죄를 지어요. 많은 죄를 짓지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보혈로 기도하면 죄 씻음 받는다. 죄 없어요. 죄 없,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됐어요.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의인이 됐다고. 죄.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몸을 칠 거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눈만 뜨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숨만 쉬면 죄 짓는다고. 어떤 죄를 짓는 짓고 있다고. 생각도 마음도 눈 홀키는 것도 큰 죄라고.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이라고. 미워하면 살인이라니까. 아이고 저 인간 죽으면 좋겠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사람을 때려서 죄가 아니요. 미워하게 하면 죄란 말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겠어요?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참 자유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나 의인됐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이 복음의 이 축복 속에 매일매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러분이 늘 삶 속에 체험하는 이게 중요한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나쁜 놈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한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몰을 일출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일몰을 일출로 바꾸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인하여 우리가 천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이 되었다. 새롭게 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천국 갈 때까지 늙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새롭다. 그 사람은 후편아,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말이 이 말이. 아멘. 늘 여러분이 일모를 일출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몰 인생에서 일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이 헌신을 통해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반복되니까 또 부활절이겠지 뭐. 이건 종교의 종교. 기독교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반복돼. 생명 없어.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돼. 이 헌신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무한 가치, 절대 가치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영혼의 헌신, 이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준, 나의 환경에 매이시면 안 돼요. 나의 환경, 나의 이 환경이 요즘 코로나19 내에서 얼마나 제한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냐? 주일은 오고 있다. 주일은 오고 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그랬어요. 프라이데이, 고난, 핀피를 솟는, 그야말로 아픔을 당하는, 배척을 당하는, 배신을 당하는, 가슴 열려고 한 이런 고통이 금요일날 있어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지만은 분명히 Sunday, 주일은 온다. 아멘. 주일은 온다. 부활은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아침은 오고야 말 것이다. 어려움이 잠깐 닥치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사면 초과의 아픔을 당하지만은 분명히 주일은 온다. 이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생명력 넘치는 일출 인생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건 헌신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언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원수요. 이 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 그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어떻게 나를 믿습니까? 나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절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장이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것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참 제자라. 그때 주장하고 고집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그 제자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인되어 버린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중심. 자존심이 너무 세. 조금만 건드리면 미처 견디지 못해. 나를 무시해서, 나를 욕해서, 나를 비방해서. 상처예요, 상처. 상처가 삼장이에요. 간단합니다.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나 힘들어. 아, 내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장치기 3장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있구나. 자기 이중심적 삶이에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자기 중심적.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이건 예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상처들, 그것들이요, 쌓여 있어가지고 한 번씩 나와요. 나와, 이 나와. 기분 나쁠 때 나와요. 자존심 상할 때 나와요. 그 발에 또 넘어져. 또 실망해. 또 좌절해. 쓸데없는 시간 또 낭비해. 예틀에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예틀 다 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틀을 갖추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말씀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완벽 안 해요.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 저분 예틀 깨졌구나. 완전히 갈라데 이장절로 자존심을 다 깨버렸구나. 참 편안하구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본색 드러나옵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대부분의 인간적인 그러한 불신앙이 확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합니다. 어느 절을 보면요,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죽으셔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뜻이 말 됩니까? 단호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건데, 응? 베드로는 뭐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각인되어 있던 육신적 생각이 얼마나 강했던지 꽉 붙들고 있었던 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와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기경했나, 기경. 말씀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수록 더 말씀으로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기찬 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찬 말. 따라서 기찬 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잡아라. 그 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잡아. 그래야 살아남는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말씀 받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없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어. 나를 부인하고 이런 영적 수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영적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라.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라 그 말이에요. 인생 결론 내라. 결론 말 쉽게 하지요. 안 난 거예요. 결론, 뭔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 설교를 들은 2부 설교들은 미국의 목사님이 제게 문자, 2부 끝나면 뭐 와요. 받은 은혜를 탁 문자로 보내요. 2부 끝나면. 참, 목사 오늘도 설교 통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선순위를 아직도 내가 이 부분만 들어도 내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설교 들려 많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도 부끄러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도전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전한 나라는 거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 사실 이 부분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요,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야 쉽게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면 힘들어요. 일하다 왜 시험 됩니까? 교회 다니다 왜 시험 됩니까? 낙심 됩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힘든 거요.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내가 주인이요. 나는 없어. 알아, 뭐, 비편하든지, 칭찬하든지, 나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나하고는. 성령께서 하셨다고요. 아멘.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한기총에서 와서 어른들이 와서, 아이 목사님 몇 대째입니까 이 교회? 몇 대는 뭐 몇 대? 내가 개척했어요. 개척했어요. 목사님 대단하네요. 뭘 대단해요? 내 행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 하셨어요. 무슨 내가 어디서 내가 뭘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결론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이 하기 위해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뭐가 돼야 되느냐? 삼오직이 돼야 돼. 삼오직. 삼오직. 삼오직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이요, 그냥 삶 속에서 늘 확인되어야 돼요. 무슨 문제나 사고 올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문제 사고는 심정이 막 지옥 같게, 하나님의 나라 하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능력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5천종도 237 나라 누가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뭐 영어를 잘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내가 뭐 건강해서, 천만의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준비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사십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십니다. 각 사람이 그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대한 완벽한 보장, 최후의 통첩, 최후의 상급, 그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따라하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골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예언계 모든 성도들, 이런 참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최고 상급 받길 바랍니다. 이부 예배 때도 새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그거 다 읽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새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계 모든 성도들,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생명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술 작품 중에서 이탈리아 화가 도미니코 페티라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에케호모라는데, 에케호모라는 그림인데 이 뜻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말했습니다. 에케호모.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이 장면을 그린 작품이에요.
이 장면을 그린 작품, 이 작품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이 그림을 독일의 진젠 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보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은 불타는 열정, 확신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19살 때, 19세 때 우연히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감동이 확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음성은 놀라운 충격으로 그 영혼 안에 울려 퍼지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진젠 도르프 백작은 생명건 헌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대 선교에 불을 붙였어요. 그는 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래비안 교도들을 자기 영지에 그렇게 다 정착시켜 살도록 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런 모라비안 이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영국으로 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뮐러, 독일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 됐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돌아온 개신교 선교사 퀴즐라프, 최초 선교사예요. 모라비안 선교사 영향을 받았던 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 그림 하나 봤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부활의 주의 아침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이 음성에 화답하세요.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생명건 헌신의 삶, 생명 살리는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큰 열매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들, 생명건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 속에서 이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활주의 감사 헌금도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대물들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주일마다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인생 작품 만들게 하시고 일평생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직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르와 라파 대신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그 병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족 관심을 감사합니다. 김광태 성도님, 박복영 성도님, 김용호 성도님, 이예숙 주사님, 이재호 성도님, 유경민 청년, 백대현 청년, 이길주 청년, 안민선 청년, 이창우 청년, 또 김원영 주사님, 박주화 성도님, 최현정 청년, 이민아 성도님, 김동균 성도님, 최봉영 성도님, 전재호 성도님, 신춘자 성도님, 김현한 권사님, 정유경 성도님, 현세위 성도님, 송우채 청년, 송경재 청년, 또 전예진 청년 성도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제길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 최고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한 장민아 고사님, 김은지 주사님, 박영순 주사님, 이상미 주사님, 또 조윤설 성도님, 이성호 장로님, 배경봉 청년, 김광희 청년, 이혜니 청년, 이매숙 권사님, 정영숙 전사님, 고연영 권사님, 정운용 주사님, 박예숙 주사님, 한예진 권사님, 박예숙 주사님, 이현주 주사님, 권헌숙 주사님, 김하나 집사님, 전도자들 한 사람 사람 기억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날마다 이들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쟁, 인력을 주셔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 구원의 길로 작정된 자들에게 생명이 떨린데 거부감이 없이 주저하지 말고 힘있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종합적 축복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증거들을 이르게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세 가족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 인도하신 분과 함께 세 가족 실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언약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하며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생명건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정금 일구자 미리드리기와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위해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은 생명들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후에 파송에 임하는 모든 성사람들 해외 지역의 모든 성도들 살아온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